너 왜 자꾸 긁어? 보는 사람 근지럽게. 아니 며칠 전에 제초 작업한 다음부터 아우 자꾸 가렵습니다. 아 저거 혹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알 거라고! 군의관님 이게 뭡니까? 별일 아니지 말입니다. 이건 오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수가 없을 때 하는 말. 그러니까 재수 옴 붙는다 할 때 그 옴을. 그 옴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옴은 크기가 0.2에서 0.5mm 정도 되는 옴 진드기 때문에 생기는 감염병입니다. 임신을 한 암컷 옴 진드기에 감염되면 이 옴 진드기가 피부 각질층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요. 사람의 피부 굴에서 1, 2개월 동안 생존하면서 땅굴 속에다 하루에 4, 5개 정도의 알을 낳게 되는데요. 알은 3, 4일 후에 유충으로 자라나고 유충은 약 2주 정도에 걸쳐 성장해서 성충이 돼요. 그 후에 성충은 피부 표면으로 나와 짝짓기를 하고 다시 다른 피부 땅굴을 파고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의 피부로 옮겨가게 됩니다. 어, 말도 안 돼! 어, 말치지 마! 제가 옴이라니! 옴은 주로 감염된 사람의 피부와 직접 접촉을 할 때 전염이 되는데요. 잠깐 접촉한다고 다 전염되는 건 아니고요. 함께 사는 가족들이나 단체 생활 같이 밀접하고 오래 접촉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파가 잘 됩니다. 내무시 소독도 하고 제초 작업도 안 나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근데 내 모포가 왜 저기 있지? 이렇게 오염된 옷이나 침구 등을 통해서도 전염이 될 수도 있어요. 옴은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쯤에 많이 발생하는데 옴 진드기가 20도 이상의 온도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날씨가 추워지면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선 1년에 4만 명 이상의 환자가 옴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해요. 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염돼 갔다. 단 이틀 만에 모든 소대원들이 옴에 전염돼 격리 수용되었고 옴에 감염되면 4에서 6주 정도의 잠복기를 지나게 되는데 이때 증상이 없더라도 옴을 퍼뜨릴 수 있어요. 잠복기가 지나면 심한 가려움을 동반한 피부 발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옴에 걸렸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 다시 감염이 된 경우 1에서 4일 내에 빠르게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부위는 피부가 접히는 부분인 아니, 겨드랑이랑 옆구리랑 사타구니 희한한 게 밤이 되면 간지러운 게 더 심해집니다. 주로 겨드랑이, 옆구리, 사타구니, 손목, 팔꿈치, 손가락 사이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밤에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것은 옴 진드기가 주로 밤에 땅굴을 파고 이때 나오는 소화액이나 배설물 등의 분비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렵다고 마구 긁으면 상처가 생기게 되고 다른 세균에 2차 감염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일반적인 옴 외에 딱지옴이라고 피부가 딱지가 생긴 것처럼 심하게 두꺼워지고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는 병변을 보이며 더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형태의 옴도 있답니다.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증과 피부 발진이 있고 가족들도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옴을 의심하고 일단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증상과 가족력이 있고 피부에서 옴 진드기가 파고 들어간 굴을 발견할 경우 진단할 수 있어요. 현미경으로 옴 진드기의 성충이나 알, 분비물 등이 확인되어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니들 몸에 붙어있는 옴 진드기는 전신에 적절한 옴 치료제를 발라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탈의 실시한다. 실시! 보통 옴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밤에 약을 바르고 잠을 잔 후에 다음날 아침에 씻어냅니다. 치료를 할 때 가족들은 물론이고 밀접한 접촉을 했던 사람들 모두 함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나 혼자 치료를 열심히 해서 나았더라도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서 다시 옮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보통 몇 주 내에 나을 수 있지만 옴의 사체나 남은 분비물 때문에 증상이 몇 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니 빨리 치료받는 게 좋겠죠. 빨리 움직여! 옴 환자의 손이 닿았던 모든 것은 깨끗이 소독하고 걸리면 다 격리 조치다. 옴 환자가 발생하며 집안 전체를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청소기는 소독해주고요. 환자가 사용한 옷이나 침구는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 이상 세탁하고 세탁 후에 3일 정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옴 진드기는 사람에게서 떨어지면 2, 3일 이상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세탁이 어려운 옷은 3일 정도 햇빛에 널어놓거나 다리미로 다닌 후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옴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와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옴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피부에 발진이 막 있고 몸을 자주 긁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좀 피하고 보는 것이 좋겠죠? 괜찮다고 괜히 함께 생활하다간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이거 없는다고! 상관없습니다! 이 따위 옴 따위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